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지금 밤 11시 34분이네요. 이제 제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10월 28일 월요일부터 벌크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조금 더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면서 훈련 강도를 이제 제대로 증가시켜 보려고 해요. 제가 그간 한 100일 정도 몸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컨디션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이 돼서, 아, 이제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영양과 트레이닝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 과정들을, 그리고 제가 사실은 내년 1월에 파워리프팅 대회가 있다 그래요.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회를 위해서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 과정들을 조금 남겨보려고 하고요. 아마 이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 제목은 시행착오 시리즈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모든 과정들은 다 시행착오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할 모든 과정들도 시행착오일 거고, 제가 수년간 운동을 해왔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행착오의 정도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프렙?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하는 이 프렙 기간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최대한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실 제가 원래는 그동안 조금 두 가지 정도 이유에 의해서 생 닭가슴살이나 생 소고기랑 흰쌀밥만 먹었어요. 제 그 버티컬 다이어트라는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흰쌀밥에 고기를 주로 먹어요. 그리고 그 버티컬 다이어트 때문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먹는 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왔었는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져서 조리하는 데 쓰는 시간을 조금만 더 아끼면 운동하는 데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영상을 편집하는데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성 제품을 한번 사보려고 해요.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조리된 닭가슴살을 사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디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일단 흔히 제가 가장 많이 사는 사이트는 미트리라는 사이트고요. 제 링크 하나에 보면 미트리 그 제품, 미트리로 넘어가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닭가슴살을 뭐 여러 종류를 한번 사보고, 맛있는 닭가슴살을 골라보고, 닭가슴살은 사실은 먹다 보면 그냥 무조건 맛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하게 할 일은 이제 매크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체중이 한 75kg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74에서 76을 왔다 갔다 해요. 좀 많이 먹은 날은 76, 좀 적게 먹은 날은 74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뭐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항상 거의 시작하는 칼로리가 한 2500칼로리 정도가 돼요. 그래서 2500칼로리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 먹어보고 이게 살이 빠지는지 찌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살이 빠지면 칼로리를 점점 올려나갈 거고, 찌면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이번 또 프랩에 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항상 겨울 되면 벌크업을 하긴 했는데 항상 실패했던 이유가,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한 78kg만 되면 식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여러 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벌크업을 한다고 하면 항상 매크로 비율을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로 맞춰요. 근데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지방 비율은 작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비율이 낮은데, 이런 음식을 찾으려고 하면 진짜 그 쌀에 닭가슴살 이렇게밖에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후반부에 너무 물려서 못 먹게 돼서, 이번에는 조금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보자, 그리고 좀 그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보자,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고기들을 한번 많이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4.5:3:2.5 비율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백질 187g, 탄수화물 281g, 지방 70g이 총 2800칼로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500칼로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2500칼로리를 지금 뭘로 채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뭐 사실 채우는 거는 제가 요리를 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요리를 하면 이 양만큼 그냥 다 때려넣고 요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기성 제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근데 간단할 거예요. 아마 그냥 흰쌀밥은 제가 그 밥솥이 있으니까 지을 거고, 닭가슴살만 살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만 조금 시켜서 추가해서 먹는 걸로 할 거고, 좋은 기름을 한번 사볼 거예요. 아마 올리브유나 뭐 집에 사실 들기름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들기름도 한번 먹어보고, 여러 가지 약간 좋은 기름을 많이 먹는 거에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양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일단 같이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마트 습배송으로 일단은 필요한 거 대충 담아봤어요.
이 냉동 아보카도는 그냥 한번 사보고 싶어서 처음 사보는 거죠. 한번 먹어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는 그 우유라는 것 자체가 약간 벌크업할 때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용이하게 도와주는 품이고. 그 다음에 샐러드 먹으려고 샐러드 샀고, 채소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냉동 베리, 그리고 바나나. 이거는 약간 아침에 과일 섭취를 위해서 샀고요.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샀습니다. 별로 안 담았는데 4만원이나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보통 아침 먹을 거리, 보통 이렇게를 주로 아침에 먹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식품들을 또 구매해서 점심 저녁에 뭐 먹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닭가슴살은 한번 미트리에서 사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는 닭가슴살 협찬이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거절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생 닭가슴살 먹었고 생 소고기를 주로 먹었기 때문에 계속 미트리에서 샀어요. 미트리가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먹었었는데 협찬을 안 받은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돈 주고 살려니까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안 받았을까 후회가 되지만 일단은 한번 같이 사보도록 하죠. 유튜버 분들은 이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시키거든요. 그 약간 캠 방송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거를 할 줄 알긴 아는데 그게 조금 번거로워서 일단 빠르게 쇼핑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굳이 화면 캡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닭가슴살 코너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고민이 개당 100g짜리를 살지 150g짜리를 살지 고민인데 일반적으로 개당 200g짜리 사면 진짜 너무 많고요. 100g짜리 사면 조금 작고 150g짜리 사면 적당한데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100g짜리를 사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고 있어요. 좀 간편하게 먹으려고 하면 이런 볼 형태도 꽤나 괜찮은데 볼은 금방 질리더라고. 스테이크 이런 건 진짜 질리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1.5kg에 2만원, 이 같은 경우에는 1.5kg에 19,900원. 뭐 거의 뭐 한 1,000원 차이 정도 나네요. 1,000원. 케이준이 약간 그 머스타드 맛 같은 거죠. 그래서 봅시다. 영양성분을 보면 영양성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벌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조금 오버돼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요걸로 한번 결정을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또 뭐 요새 미트리에 특별한 거 없나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미트리 프로틴바도 먹고 있는데 미트리 프로틴바가 진짜 괜찮아요. 원래 프로틴바는 약간 너무 유청산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좀 거북한 감이 있는데 미트리 프로틴바는 그런 게 없이 좀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요새 미트리에 특이한 거 많이 팔더라고요. 이런 프로틴 볼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요새 막 이런 거 코코볼처럼 많이 드시던데 저는 굳이 안 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사다 보면. 근데 요새 미트리에 이런 건강기능식 해가지고 무슨 닭가슴살 이런 것도 팔고 뭐 별의별 걸 다 팔더라고요. 제가 미트리에서 딱히 후원받는 것도 없고 그냥 미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 뿐이라서 저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진짜로. 미트리 볶음밥 이 8종은 정말 유명하죠. 이 미트리 볶음밥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하고요. 그 다음에 미트리는 생소고기가 굉장히 싸요. 생소고기가 지금 3kg에 46,000원이면 100g당 1,500원 거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그 웬만한 조리된 닭가슴살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고 뭐 닭가슴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배송비가 무료네요. 요거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은 칼로리 일단 맞췄고 그 다음에 장을 대충 봤어요. 근데 뭐 엄청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너무 급하게 막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맞춰나가면 되는 거라서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칼로리가 남으면 편의점에 가서 대충 비슷한 거 아무거나 먹으면서 칼로리 떼어도 되고요. 일단 이번 주는 2,500칼로리로 가볼 생각이고 다음 주는 보고 한 뭐 100칼로리, 200칼로리 올릴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운동량은 늘어날 생각이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사실 영양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영양 이런 거 대충 뭐 지금 이제 현 상황은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스탠스를 밝힌 동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별 보잘것없는 이 컴퓨터 앞에서 찍는 이 영상을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올해 말까지는 정말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자잘하게나마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 영상이 한편 단톡편으로 올라갈지 여러 개 섞여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